네, 64 플러스에서 나오는 대물다운 밀리터리 2단줌 살림망. 특이합니다. 치름 길이가 60cm고 총 길이가 160에서 210, 그리고 치름 길이가 60cm고 총 길이가 2m에서 2m50, 200cm에서 250cm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줌이 된답니다. 2단으로 200에서 좀 더 길게 하려면 250까지 늘릴 수 있는 줌, 그리고 160cm에서 210cm까지 일단 2단으로 줌이 되는 그런 살림망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64 플러스 대물다오, 망태기 이름은 대물다오 밀리터리 2단 줌 살림망. 네, 두 가지 종류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60 곱하기 60, 지름이 60cm, 총 길이는 160에서 210, 지름이 60cm, 총 길이는 200에서 250. 줌 어떻게 생겼냐고요? 아직 물건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대물다오.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크가 있네요. 펴 길이가 이렇게 길다 이거네요. 이런 천으로 되어 있고 색깔이 두 가지나 봐요. 색상 카모 그레이와 브라운. 오, 사람이 들어가 있어. 거기다 2m 얼마니까 들어가고도 남겠죠. 어머, 너무 신기하다. 웬일이니. 통도 지름이 50까지는 맞는데 60인 것도 처음이네. 대물다오. 다오대물? 대물다오. 네. 와, 망태기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물다오, 대물다오 밀리터리 망태기가 출시된다고 또 레저다오 사장님께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아름다운 망태기를 또 열심히 팔아야겠죠. 또 우리 손님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지름이 60cm나 봐요. 또 이 좋은 물건을, 물건이 곧 출시될 예정이니까 망태기 또 큰 거 원하는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네, 지금 4월 중으로 지금 출시 예정, 물고가 입고될 예정이 오니 아직 물건은 없습니다. 예쁜 채우사도 아직 색상 두 종류 아직 물건을 받지 못하고 아직 입고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망태기가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은 기다렸다가 곧, 너무 멋지지 않아요? 160에서 210, 200에서 250. 요즘은 그 대형 좌대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높게. 그러다 보면 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뭄이 요즘 굉장히 심해요. 여름에. 그러면 수중전을 많이 하잖아요. 수중전을 해도 물이 없어요. 그러면 저 멀리 던져야 돼. 그러면 길어야 돼요. 2m 50. 오. 네. 대물다오 밀리터리 망태기를 일단 소개합니다. 예쁜 치여사도 취급할 예정이 오니 문의 바랍니다.